의자. 의자. 어지. 걸렸다. 어지. 분유도 다 먹네. 다시 한번 또 도전해 보자. 아니 이게 잘 열 정도가 안 되니까 속상하다고. 저온에서 한번. 그 귀여운 거품 치는 거 어디 있어? 그냥 계란팬에 구울게. 어 왜? 지저분하니까. 아니 난 그런 거 상관없어. 그렇다고 봐야지. 짜자잔! 아주 싱그러운 채소. 베이컨도 있고 빵도 구웠고 토달복. 오랜만에 샐러드 판다 맛있다. 하이염. 지금 사무실에 미팅 가고 있습니다. 아 배불러. 비가 좀 왔나 봐요. 하이염. 생방송으로 이렇게 라이브 메이크업을 했고요. 벌써 씻을 시간이구나. 아빠랑 씻어. 엄마는 저녁을 좀 해보겠어. 콧물 여기까지 내려와. 아, 그랬어? 외로운 시간을 보냈구만. 어. 뱃사르르. 꽤 난리 난리. 아 팔이 아파? 약간 드는데 뻐근한데. 그 정도야 뭐. 잘 먹을게. 그래. 난 내일 모레야. 하이염, 낫또를 사보았습니다. 실버라인이 고혈압이기 때문에. 뭐? 다 넣어도 되겠지. 이렇게 해서 섞어야겠지? 나 낫또 처음 먹어봐. 그래? 아니 어딘가에서 먹긴 했겠지만 뭔가 이렇게. 어. 왜 갑자기 다급하게. 어딘가에서 먹긴 뭔지 있겠지? 알지? 갑자기 어 먹은 적이 있긴 했을까? 막 그런 거 찝지 마. 넘어가. 고소하고 맛있는데?
다녀온다. 야, 너 임중에 땀 나냐? 눈꼽 눈꼽. 인중은 누가 나는 거야? 나 인중에 땀 안 나. 아, 나 나나? 내가 나나? 아, 오빠 인중에 땀 나잖아. 땀 난다 인중에. 소리 지르지 마, 엄마 귀 아프다고. 그래, 너의 공간에서 혼자 잘 노는 모습은 아주 훌륭한 모습이야. 오, 옳지 않아, 옳지 않아. 어, 짜증은 옳지 않아. 그냥 한 번에 꺼내려고 하지 말고 나눠서 꺼내면 편하게. 왜? 그 인덕션이 좀 물이 빨리 끓는 것 같긴 해. 애기 먹는 거니까. 이 정도면 다 익었겠지? 응. 오케이. 배고프다 이 말이야. 육수를 좀 넣어서. 됐어. 알지. 알지. 이번에는 밥만 줄게. 아이차, 이건 먹던 맛이지? 이번엔 고기. 아이차. 아, 아이씨. 됐어, 이제? 오, 눈물 봐. 허겁지겁 먹다 보니까 촬영도 안 했어요. 보리비빔밥 맛있습니다. 조르디오 아르마니 에뛰드 브로. 그런 기술은 습득하지 않아도 돼. 치킨 푸드. 이거 얇고 좋아요. 아휴, 강빈이 기저귀라고 하더니 숨이 차네. 강빈이 양식을 주겠습니다. 야! 어! 나 잠 엄청 잤는데? 디디딩! 다라란. 짬뽕 오랜만이야. 아이치, 잘 먹는다. 으차. 강민아, 엄마 주사 맞고 올게. 쉬어봐야겠습니다. 하... 날씨 좋다. 오빠, 어? 나 가슴이 답답한 것 같아. 약간 심리적인 거라고 봐야지. 이제 놀 줄 알아. 계속 이런다고? 멈추질 않아? 어. 아니, 나도 맞고 딱 나오는데 약간 지금 내 몸이 이상한 건가? 마치 개꿀한 척하더니 떠났구나.
아니 그런 생각을 든다고. 아. 여기 좀 누워 있어. 아우노 울지 말라. 물고기 왜 울지? 울지 마. 너 졸린 거 같아. 똥똥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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주사 맞은 지 2시간. 기분 탓인지 모르겠지만 졸려요. 잠이 와요. 그냥 졸린 건가? 엎드려 뻗쳐. 잘못한 게 무엇입니까? 그대로 계세요. 잘못한 게 있으면 벌을 받아야 합니다. 잡았다. 백신 맞고 5시간. 조금 팔이 아프고요. 뭐 이 정도는 조금 힘이 없고 약간 머리가 띵한 정도. 그래서요. 피자! 화이자 씨 별거 아니네. 걱정이 많이 되셨나봐요. 아니거든요. 사람 많지? 그냥 소파에 좀 앉을 데가 없는 정도? 띄엄띄엄 앉았는데 그 사이에 비집고 그렇지. 조금 또라이. 잠시만요. 항상 엉덩이 이렇게. 이유식 4개를 만들고 요즘 수유를 아주 대충 하느라 유축해 놓은 겁니다. 약간 봤을 때 직수할까? 아, 그냥 분유 먹이고. 아. 이거 진짜 좋습니다. 어 맞아. 스펙트라. 이거 진짜 짱이에요. 진짜 너무 좋아. 어 조금 더 키워보니까 그 육아 필수템 선물 뭐 이런 거 조금씩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정리할 정도까지는 안 돼요. 아직 그 육아 짬밥이 얼마 안 돼서. 아 이거 콜랩. 아 이거 진짜 누굽니까? 아주 이유식 데울 때도 후후 불어줄 이유도 없어요. 그 후후 불면서 충치균이 없는다는 그 댓글 제가 아주 잘 모았습니다. 주사 맞은 지 거의 12시간. 아픕니다 좀. 아 근데 이 정도는 이게 들었을 때 이게 뻑뻑하긴 하거든요. 제가 약간 고통에 강한 자로서 괜찮아요. 그냥 주사 맞으면 그렇죠 뭐. 또 다음날이 어떨지 모른다고 하니까 저는 이제 잠을 자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염 주사 맞은 지 17시간. 아프네요. 죽을 정도는 아닌데 뭘 아프다고 하는지 알겠다 정도로 좀 더 팔이 아프다. 팔 아픈 거 모르겠고 애가 먹어야 된다. 운다. 먹겠습니다. 아이고 맛있어. 고기 한번. 그렇지. 메시하게 실버라인 고혈압 환자가 싫어하는 나또. 아프면 안 된다고. 애가 몇 개월밖에 안 됐다고. 아니, 내 숨이 가쁜 상태에서 재서 그래. 숨 가빠도 그 수치는 아니라니까. 근데 나또 맛있지 않아? 이렇게 실 나오는 것도 재밌고.
맛있긴 한데 나는 청국장이 더 맛있어. 아이, 나한테 말하지. 어? 이런 건 내가 해줄 텐데. 또 필요한 거 있어? 날 무시하지 말라. 이거 얼룩이 와 이러지. 양파에 부추도 넣었습니다. 예! 맛이 기가 막혀. 까무라치지 말라. 아, 미쳤네, 미쳤어. 아, 이거 진짜 냉동돼서 고기 오래됐거든? 아, 미쳤네. 근데 핏물에서 냄새가 난대. 그래서 핏물을 충분히 빼니까 냉동고기도 좋아. 아, 나는 냉동고기가 그냥 안 좋은 줄 알았어. 꼭 그렇지만은 않아. 애기 인식 태우고 있어? 응. 왜? 배고파? 응? 밥 해먹고 편집하다가 잠깐 잠이 들어버렸는데요. 일어났더니 다시 배가 고파요. 과일을 먹어야겠어요. 저 요즘 이거 되게 잘 뿌려요. 그냥 일할 때 괜찮은 것 같아요. 잘 때는 애기 있으니까 굳이 안 뿌리거든요. 메로 먹을 거 있는데 왜 뿌리냐 하실 수도 있는데 멀리 멀리 괜찮습니다.